좀 외신들 많이 와 계신데 외신에서 한 분만 좀 하고 다시 그 내신 기자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오셨다고 예. 말씀하시죠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일본 아사히 신문 스즈키 타쿠야 기자라고 합니다. 예, 당선 축하드립니다. 예, 그, 예, 제가 지금 질문에 있습니다.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랑 그 어떤 관계 만들고 싶은지 예, 그런 그 예, 생각이도 있으시면 예,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뭐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그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그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또 우리 한일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 나가겠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갑자기 끼어들어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인데요.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. 글쎄,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하여튼 이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그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에 뭐 그런 취재 얘기를 하셨다고 보면 같습니다. 네. 예, 또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또,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